네, 자 일단 저희 이제 미래에셋증권 네 적기 장희석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아니 오늘 2일차 아니에요? 네, 2일차입니다. 한 2년 한 것 같아 벌써. 오프닝이 너무 노련했어. 네, 적응은 뭐 1일이면 되죠. 뭐. 네. 어제 뭐 가족분들, 친구분들 반응 어땠어요? 제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왜요? 친구들한테. 야 남자답게 살아라. 네. 뭐 이게 뭐냐 지금. 남자다운데. 아 그래서 저 오늘 좀 남자답게. 아 안 그래도 좀 사연이 좀 도착했는데. 네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대됩니다. 네, 애청자 박정호님의 시청 소감인데. 네. 우리 박 선생님 네. 웃기면 참느라 흐느끼지 마시고 박장대소 해주세요. 그래 남자답게 살아라. 네, 그게 거기서 나왔네요. 이게 네. 어제 이렇게 막 참느라고 네.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끄끄대고 있었어. 네. 그 제2의 박정호가 되달라는 애청자 네. 박정호님의 네. 사연이었고 또 어제 좀 건의사항이 좀 있던데 어제 좀 적기 과했다. 횟수를 좀 줄여달라. 아니 어제 근데 저는 네. 일주일치 5일 나오시잖아요 이번에. 네네. 어제 저희 때문에 다 쓰신 게 아니신가. 아 그래서 그 건의사항 네. 받아들이기로 드리기로 네.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거니 네. 사실 소재가 떨어진 거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오늘 좀 허염을 건한데 네. 제가 좀 전에 좀 다른 방송국을 다녀와서 거기는 네. 메이크업 메이크업 무조건 해야 돼가지고요. 네. 저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제가 오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박사님이랑 제가 걱정을 많이 한 게 어제 적기 장애성 팀장이 필살기 다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섯 개 카드 중에 거의 한 일곱 개 썼다. 맞아. 숨겨둔 카드까지 다 썼다. 원래 하루 안 쓰게 해야 되는데. 오늘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뭐 또 오늘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네네네. 네, 가보시죠. 네. 오늘 그럼 중국 시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사실 중국 시장 마감은 제가 보이콧 하겠습니다. 보이콧 해야 되는데 그냥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열받지만 네. 일단 오늘 뭐 좀 응징을 받은 건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막판에 약간 들어올리긴 했는데 왜 또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냐 이거죠. 그래서 뭐 상해종합지수는 플러스 한 0.67 정도 됐고 네. 신천성분지수는 마이너스 0.98 정도 됐는데 사실 이 기술주 지수들은 마이너스 한 3-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창업판이랑 뭐 과창판에서 막판이 좀 회복하긴 했지만 뭐 다들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 뭐 그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서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똑바로 안 놓으면 좀 이상하더라고. 아. 그래서 조금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이게 뭐 야오밍 바이오, 뭐 우시 바이오라고도 하고 아실 거예요. 바이오. 네, 이게 네네. 또 우리 퇴근길에 박재형 차장님이 또 정리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네. 또 중국 기업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전장에 22.7% 빠졌는데 그리고 바로 거래 정지를 했어요. 이게 뭐 미국 상무부에서 수출 통제 대상 목록을 추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천 씨 들어와요. 뭐 안 맞으면 또 해주고 가. 우리 원래 또 이런 거 괜찮잖아. 네. 그래서, 미국 상무부 산하에 산업 안보국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네. 여기서 중국의 이제 33개의 기업을 추가로 미 검증 리스트, 뭐 언베리파이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추가해서 기존 것까지 해서 175개 기업을 미 됐는데 33개 추가해서 여기에 야오밍 바이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미 검증 리스트라는 게 뭔가 봤더니 그 미 당국이 이제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핵심 장비나 이런 재료를 수출했을 때 이게 최종 소비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면 중국 군이나 정부로 가는 거에 대한 당연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수출을 약간 제한하는 거죠. 뭐 허가를 받고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이제 SMIC나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한번 두드려 맞았던 거고 여러 첨단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요 야오밍 바이오가 어쨌든 그 CDMO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뭐 한 8-9% 10%까지 오르다가 물론 한 4%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네네. 바이오 리액터라고 해서 이제 배양기 이거를 이제 미국 거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이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항상 이건 증설 게임인데 그리고 이 회사가 보니까 미국향 매출 비중이 50% 수준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도 생산 시설이 있고 물론 미국의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거지 얘네의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또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그 회사에서는 바로 뭐 컨퍼런스 콜도 해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긴 했지만 굳이 뭐 그 해명을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어쨌든 배경 이 올림픽 되는 와중에도 이거를 이제 미국이 때렸잖아요. 이 배경이 과거에 이제 이런 제재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약간 독단적으로 뜬금없이 막 터뜨리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싸우지만 마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꼭 쇼트랙이 아니더라도 이게 보면은 이게
이 트럼프 때 독단적인 제재보다 지금이 더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 제재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반중 정서인 것 같아요. 글로벌 반중 정서. 이 제재에 지지 세력이거나 동참하는 세력이 아무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다. 제대로 지금 중국을 제재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게요. 네네. 지금 올림픽 이렇게 지금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정말 뭐 헝가리도 장난 아니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가 네. 영향을 받나요? 이게? 저는 이게 이제 물론 그 중국 전략가분들이 네. 반중 정서랑 증시랑 그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제 야오밍 바이오나 뭐 이제 야오밍 캉더 같은 CDMO 기업만 많이 빠진 게 아니고요. 중국의 이제 그 소위 주도주라고 하던 전기차 업종, 물론 이제 뭐 칠레에서 리튬 광산을 국유화한다는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뭐 클린 에너지, 반도체 이런 핵심 기술주들이 다 급락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과잉 반응이 아닐 수 있다. 이 반중 정서 하에서 미국이 구축하는 이 반중연합, 이런 민주주의 연합의 힘이 사실 더 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 살아남으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미국과의 극한의 대립 상황이 중국의 지도부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약간 누가 적이 있고 대립 관계에서 약간 싸움이 나고 이랬을 때 더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더 무서워서 이제 약간 그 이런 걱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넥스트 우크라이나가 대만이 혹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대만도 지금 뭐 불안불안하죠. 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대만이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한 1억 달러 거래를 미국이 승인을 했다라는 게 오늘 또 낮에 뉴스가 달러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더 늘리는 거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이 바로 승인을 해준 거죠. 또 이제 뭐 이게 또 이제 국제적으로 이게 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마 갈등 구조는 갈등. 우크라이나처럼 붙을지 안 붙을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약간 그 미중의 그 분쟁 격화. 근데 지금 딱 증시만 보면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도 막 조금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직격탄은 중국 증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반중 정서가 과연 증시랑 분리해서 봐야 되냐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장외선 팀장님께는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구간은 그게 저에게 약간 잊혀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이 사실 중국 시장의 하락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게 과연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상으로 넘어갔을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거냐 아니 완화될 거냐 해서 오늘 제가 보기엔 약간 불안할 만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조금 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잊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론에서도 중국의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라서 오늘 뉴스 여러 면에서 저도 올림픽도 있지만 뭔가 서양과 중국의 갈등을 좀 격화시키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서 조금 네. 아, 근데 야오밍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약간 제재들이? 제재들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 수혜로 일단 올랐죠. 예, 경쟁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또 이게 야오밍 바이오랑 연결되는 거는 중국의 여러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 야오밍 바이오의 이제 그 리액터를 사용해서 네네네. 위탁을 하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전반에도 중국 바이오 업종 전반에는 분명히 좀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CDMO 비즈니스랑 게 글로벌 이제 제약 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 속도나 뭔가 생산 캐파 이런 쪽이 중국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선 중국의 CDMO가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우시바이오가 사실 중국의 CDMO 비즈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규제를 맞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됐던 것 같고 그렇죠. 네, 오늘 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기 급등에 약간 조정받긴 했지만 만약 규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오늘 하루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될 만한 네, 구조적인 이슈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또 이슈 한번 또 오늘 제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빅테크들의 줍줍이 시작됐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줍줍이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제일 많이 빠진 게 뭡니까? 소형 성장주들이죠. 흔히 뭐 PDR 기업들. 특히 지금 시간에서 벨로다인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요 라이다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아, 벨로다인. 이게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아침에 장 끝나고 시간에서는 뭐 90%까지 급등을 했다가 90%요? 네. 근데 지금은 한 40
1%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벨로다인이 사실은 10분의 1 토막 났어요.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이 벨로다인이 사실 한국에 뭐 상장을 했거나 들어왔으면은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어디요? 아니야. 벨로다인이. 아, 벨로다인이. 네. 혹시 별로다였어. 벨로다인. 벨로다인. 그죠? 아, 나 이상 못했다, 진짜. 네. 나 아, 죄송해요. 이해한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네. 아, 벌써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네. 아마존이 벨로다인 주식에 약 한 뭐 4천만 주, 뭐 3,960만 주 정도 되는데 인수 가능한 신주 인수권 획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대 한 2억 달러 정도를 지급해서 신주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벨로다인이 발행된 주식이 한 2억 주 정도 돼요. 1억 9,5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를 추가 발행 추가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존이 뭐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1 토막 난 주식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더블 주고 사도 5분의 1 토막인 그러네. 가격인 건데 일단 이게 그 아마존이 자율주행에 진심인 편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라는 것도 한 13억 달러 주고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율주행은 이미 테슬라가 게임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제 라이다가 필요 없는 쪽으로 근데 어쨌든 아마존도 이 벨로다인이나 이런 쪽으로 지분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면서 제대로 붙는 거죠. 이미 뭐 그 웨이모가 제대로 그 하고 있고 애플도 달라붙을 거고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이것도 중요한 뉴스지만 이렇게 10토막, 7토막, 6토막 난 소형 성장주들이 자꾸 이런 매물로 노출이 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어쨌든 펠로톤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 펠로톤이 어제 21% 올랐고 맞아요. 어제 짚어주신 거고 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뭐 인수하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싸게 사가는 거죠. 만약에 성공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네. 노래방의 정석인 거 아세요? 아, 네, 뭐 나온다 이제 지금. 뭐죠?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부르면 됩니다. 노래는 그렇죠? 네, 지금 적기 장학생님께서 방금 전 그 벨로다인과 아마 전에 합병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은 지금 벨로다로 터졌다는 지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거든요. 네. 아, 죄송합니다. 벨로다 카드로 제대로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카드는 이제 깎여 드셔도 될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게 PDR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PDR 이 금리 인상기 그리고 유동성 회수기에 PDR 기업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꿈에 젖어 있는. 그렇죠. 네, 돈을 못 버는 기업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적게는 반토막에서 많게는 10분의 1 난 거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조심하고 버려야 되느냐 좀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되게 예전부터 경고해 주신 분들은 되게 해안이 있고 감사드리나 지금도 리포트 보면 전략에서 이런 기업들을 조심해라 멀리하라라는 거는 좀 늦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빅테크들이 줍줍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가끔 저희도 그렇긴 하지만 가끔 전문가들은 한 두세 달 전쯤에 내놓으면 좋았을 법한 전략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의 고평가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혹시 이걸 버리거나 팔려고 한다는 거는 기업이 망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물론 실제로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기업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혹시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또 미래를 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을 내가 물려 있다. 그럴 때는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한번 걸러내보자는 거죠. 살아나는 기업을. 첫 번째는 네네. 내가 빅테크가 돼보는 거죠. 빅테크 M&A 담당자의 눈으로 이 기업을 봐보자. 본인이 빅테크 그렇죠. 담당자 내가 물린 기업을 보자 이거죠. 네. 이거를 내가 빅테크라면 사고 싶은 기업인가. 벨로다인.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건 많죠. 아, 그래요? 거기다가 빅테크가 이제 매수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제 사고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면 웃돈을 엄청 주고 살 텐데 그거를 손절하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창업자나 전략적 투자자의 마인드로 한번 더 보자. 뭐냐면요. 자 그들이 이 기업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두 배를 준다 한다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죠. 그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헐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5% 빠진 기업을 두 배를 줘도 반토막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있고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헐값에 팔리는 거니까 안 팔겠죠. 내가 그러면 그 창업자의 마음으로 네. 이 만약에 지금 확 빠져서 만약에 10달러인 기업이 있어요. 빅테크에서 20달러에 사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팔까? 안 팔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 경쟁력을 인정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특히
특히나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걸 엄청 그냥 믿고 기다리 등락 상관없이 기다리고 있는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런 인수 뉴스는 사실 날벼락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좋을 수 있어요. 궁금한 게 그 혹시 그 요번에 블리자드 인수했잖아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만약에 프리미엄을 준다. 네. 인수하는 입장에서. 네. 그럼 그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아 이제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프리미엄 주고 그렇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그렇죠. 맞는 말씀이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인수가 성공이 되면 네. 이건 이제 뭐 100% 인수로 현금으로 네네. 가져갈 거니까 뭐 또 지금 95달러의 인수 제시를 했는데 뭐 한 80달러대 있으니까 또 실패할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각국에 허가를 해줘 무슨 그 규제 당국에서 또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좀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과거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2012년에서 13년경에 테슬라랑 애플의 일화예요. 이게 애플의 테슬라 인수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은 얘기였는데 최근에 한 작년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언급을 했죠. 있긴 있었던 일이 어떤 겁니다. 그 당시 소문은요. 머스크가 거절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머스크는 작년에 얘기할 때 애플이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 그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 들리는 얘기로는 애플이 80조 원에 사주겠다. 당신의 지분을 80조 원에. 80조 원에. 그 정도면 프리미엄 굉장히 높게 인정이 받는 거네요. 말도 안 되는 네, 엄청난 거잖아요. 거네요. 네. 근데 그 당시 얘기로는 머스크가 우리 회사는 가치가 200조 원짜리야. 무슨 소리냐? 그래서 만약에 200조 원짜리라고 거절했으면 머스크가 거절한 거고 200조 원에 사가라라고 역제안을 했으면 애플이 거절한 거죠. 알 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와 그러니까 배포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지금 테슬라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000조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야 그럼 뭐 물론 그때도 10배를 뻥튀기 한 거 이렇게 크게 부른 거지만 지금 1000조 원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그 당시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정도 됐었어요. 너네 회사랑 동급이다라고 그 당시 시가총액으로 했었던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80조 원에 홀랑 팔았으면 그때는 엄청난 딜이었지만 지금 1000조 원짜리 기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M&A가 정말 재앙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네. 그런 기업이라면 버텨야 된다 이건 거죠. 아무리 빠졌어라도. 지금이야 어려운 시기지만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모든 소형 기술주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또 각자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고요. 또 포트를 짜실 때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게 혹시 잘못되더라도 포트에 엄청난 기스를 남기지 않을 정도 하지만 잘 되면은 텐베거니까 포트에 기원할 수 있대. 그 정도 엣지로 넣는 거지 포트의 메인은 우리가 또 좋아하는 빅테크나 이런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네. 포트에 몇 프로 정도 넣어야 돼요? 보통? 뭐 자기 금액이나 확신도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객들 포트에 이런 소형주들이 이런 한두 개씩은 상당이다.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하다. 뭐 일단 5% 미만. 5% 몰라 미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고객들 포트는 금액이 좀 커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일단 보고. 왜냐면 그게 솔직히 잘못돼서 2, 3%가 기스가 나도 빅테크 한 2, 3, 한 10% 20% 넘어 그 담은 거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뭐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팀장님 말씀해주신 PDR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결국은 이게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2021년 작년에는 이런 스토리를 대표한 기업들이 아크자산운용에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이었고 우리가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던 ARKK 같은 게 대표적으로 스토리 너무 좋은데 꿈을 먹고 살지만 숫자가 안 나온 기업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뭔가 숫자가 안 나오지만 밸류가 높았던 종목들이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건가를 보기엔 인덱스로서 ARKK를 본 투자자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또 캐시우드와 월가사의 논쟁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이제 ARKK가 지금도 고평가되었다는 의견들이 월가 의견이라고 하면 캐시우드는 여전히 딥밸류 상태다. 우리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됐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PDR 같은 약간 스토리 매력적인 숫자가 안 나온 게 관심 있는 분들은 ARKK의 주가 추이 보면서 그렇죠. 약간 시장에 대한 뭐 온도를 약간 체크해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네. 거죠. 아니 댓글에 3% 점점 이상해진다 그런 댓글이 나와가지고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잘할게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 코가 찔리는 느낌.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또
예. 빨리 네. 할게요. 또 네. 엔비디아 아, 지금 예. 시간이 또 시간이 됐네요. 뭐 네. 조금 남았는데 또 교수님 시간 충분히 드릴 거죠? 네, 네. 어쨌든 왜냐면 또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 엔비디아가 이제 암 인수가 일단 좌절이 됐어요. 맞아요. 네, 예. 요거를 보는 건데 예. 일단 공식적으로 양사에서도 발표가 있었고 뭐 위약금 얘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암은 결국 23년 3월까지 IPO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근데 최근 기류는 이미 인수 무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아주 네. 엔비디아의 타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일단 이걸 보자는 거죠. 왜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타격이 앞으로도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또 엔비디아 담당하는 유영호 위원하고 좀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제 IT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좀 전화로 많이 괴롭히는데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다들 뭐 예상하시는 이제 암을 약간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컨트롤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거 이 이유 때문에 각국에서 절대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다른 기업들 때문에. 두 번째는 일단 CPU로 진출을 하고자 했는데 뭐 사실 인수하면 더 좋겠지만 이미 라이센스비를 내어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ARM 기반의 그레이스라는 게 이미 개발이 됐죠 작년에. 그래서 슈퍼컴퓨터용 CPU는 나왔고 네. 그거를 이제 점점 서버용, 엣지 컴퓨터용 계속 나간다고 하고요. 세 번째 이유가 좀 재밌었는데 모바일 GPU 라이센스 판매 때문에 ARM을 인수했다라고 좀 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암 기반의 그 이제 디바이스가 20억 개가 넘는데요. 사실 우리 들고 있는 이거 다 암 기반의 API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애플 안드로이드 공이 똑같은 거죠. 근데 그 API 안에 모바일 GPU가 이제 그 있거든요. 모바일 GPU가 있는데 API 안에 같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라이센스를 얹어서 좀 쉽게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ARM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GPU는 말리라고 해요. 말리. 말리라는 게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성능이 너무 구려서 업계에서는 이제 똥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건 좀 닦아야지 왜 말리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똥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자체적으로 모바일 API를 모바일 API 안에 GPU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애플이 있을 거고요. 또 퀄컴이 가능하대요.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퀄컴이 이제 과거에 일단 AMD가 ATI라는 기업을 사면서 라데온 그 GPU를 가져온 건데 이때 모바일 GPU 라이센스만 딱 떼서 퀄컴한테 팔았대요. 그래서 퀄컴도 스냅드래곤 할 때 자기들의 GPU를 설계할 수 있답니다. 근데 삼성하고 미디어텍은 똥말리를 써야 돼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고자 지금 삼성은 AMD랑 같이 모바일 GPU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뭐 AMD도 이참에 다시 모바일 GPU를 다시 진출하려고 하는데 또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라이센스를 암 거를 얘네가 사갈 때 IP를 딱 얹어서 팔면은 어마어마하게 팔릴 수 있다라고 봐서 사실 암을 인수한 진짜 핵심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거는 얹어서는 못 팔고 자체 영업을 통해서 다시 이거를 시도를 하려고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아쉽지만 일단 뭐 기대감이 적었고요. 네네. 그리고 애초에 쉽지 않은 딜이었고 어쨌든 여기서 보셨듯이 이제 네. 엔비디아는 CPU로 넘어가려고 있고 CPU 기업들은 이미 GPU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한 그 반도체 전쟁 기업에서 또 좋은 기업들은 또 뭐 TSMC나 삼성처럼 파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시놉시스나 뭐 케이던스 디자인 같은 또 설계 툴을 제공하는 기업들일 수도 있고 반도체 뭐 이런 전쟁도 참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는 사실 뭐 테크주에 있으면은 테크의 티움만 들어도 엔비디아는 다 껴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정말 진짜 무서운 기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뉴스에 뭐 소프트뱅크가 이제 IPO를 통해가지고 뭐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네. 예, 뭐 그런 뉴스도 제가 좀. 그렇죠. 보입니다. 일단 실패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해야죠. 뭐. 네.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끝났네요. 네. 이렇게 돼서. 자, 오늘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적기. 네. 장인석 팀장이 오늘 좀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